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항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날래날래 달려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이 한국보다 좋은 점 두 번째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한국보다 좋은 점이라고 했더니 너가 나 새끼도 당장 북한으로 썩어져라 이런 말을 했기에 내래 그 말이 진짜가 아니단께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 정말 웃자고 했더니 또 이렇게 죽자고 덤비는 무리들이 아주 수방 군데 있더라고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한국보다 좋은 점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바로 취직률 100%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속됨에 따라서 또 그만큼 취직을 해서 밥 벌어먹기도 아주 정말 정말 힘든 빡센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보게 되면요, 취직을 100% 다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차와 준비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굳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120만이라는 대병력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조국보위 초소에 서가지고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17세부터 27세 혹은 30세까지 전초선에 서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1년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제대 전역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역을 하는 이 군인들을 그럼 다 어디다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정부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무리 배치라는 걸 해버립니다.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제대될 인원들에 한해서, 자, 1000명은 대용단 감자골로, 자, 1000명은 저기 탄광으로, 또 1000명은 저쪽에 어부, 바로 그 잠수 자맥지라고 막 이러는 대로 가죠. 그래서 북한의 여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집을 가도 탄광 어부한테만은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자, 그럼 북한 정부에서 너네 어디로 가는데 당의 방침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했다 아주 큰일 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일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아주 내리먹이기 기합을 쓴다던가 상급에게 알라 맞춰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이러는 풍습이라고 해야 될지 전례 같은 것은 남이나 북이나 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거의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그지 안 해도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서도 논두렁 뭐 내려서도 논바닥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냥 농사일을 해도 되는데, 아 옛날엔 다 그렇게 하고 살았지 뭐 딴 거 하고 살았습니까? 왜 굳이 농사일도 안 하려고 해도 혹은 자기 눈높이 맞지 않는 그런 직업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북한 이탈주민들만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남한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 매장에서 옛날에 판촉 도우미를 했었습니다. 금방 와가지고 뭐 기존 단말기 얼마에 뭐 새 단말기를 가져가게 되면 뭐 이런 산세기를 누려보세요 뭐 이런 것도 했고, 행사 도우미 같은 것도 해봤고 냄비를 닦아버리고 막 이런 설거지 일도 했고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런데 자기 눈높이 맞지 않으면서 수준이 요만큼 하나인데 100, 200을 바라보다 보니까 가라머리가 그냥 아주 찢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업률이 0%입니다. 자, 지금 말마다나 이게 사실은 취직률이나 실업률 요걸 보게 되면 직업과 관련된 것들인데 다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잘리는 것, 권고사직이라던가 권고휴직이라던가 이런 방법으로 이게 정리를 하죠. 자, 회사 내부에서 너가 필요가 없어졌어. 너에게 권고를 해요. 아, 휴직을 권고사직을 이제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그래도 얼마간 챙겨주는 연금이라던가 요런 걸 좀 챙겨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거는 어찌 보게 되면 내가 회사가 권고해서 나왔지만은 그래도 자기 발로 나온 거예요. 회사가 사직하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내가 왜? 이랬는데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명예퇴직이 아니라 뭐예요? 불명예 퇴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직업에 있어서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잘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나는 이렇게 항상 젊어이지만 않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연한과 급수가 쌓이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적 조건, 우리의 청춘은요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밑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우후죽순처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직업에 대한 나의 이 직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인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 머리가요 이제 천천히 돌아가요. 천천히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무능해도 자를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 잘라버리면 어디 가서 그 사람을 구해요. 절대로 자르지를 않습니다. 자, 이 사람 나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야 되면 어디로? 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외에 다른 당을 따라가요. 장마당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로 잘릴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북한이 좋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나는 북한이 좋다 하게 되면 그래도 가십시오. 네. 자, 여러분 세 번째 주제는요. 북한의 교육에서요. 우리는 수령복, 장군복, 인민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세를 해야 된다. 만세. 수령복, 장군복, 인민복을 누림으로써 그러한 영광들이 만년 동안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년의 세월, 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조선을 가리킬 때는요. 남조선 혹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를 칭을 할 때 뭐라면 바로 세금이 많이 따닥따닥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만가지 세금이. 오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세금을요, 우리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제가 아주 이렇게 살이 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태국을 비롯해서 국정원 하나원을 거치면서 여기에 정착하는 기간에 여러분들의 세금, 그 피 같은 세금으로 제가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소비가 남보다 많은 축입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 저희 자녀들이 또 이제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소비들이 있습니까? 제가 소비를 하는 것만큼 거기에는 세금이 다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소비를 많이 해도 많이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많이 써봤자지. 그쵸? 자, 그런데 세금. 왜 그렇게 했냐? 북한엔 정말로 세금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에 전기세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더니 에어컨을 안 틀어놓게 되면요 우리 아들이요 한국에서 잘 먹어가지고 살이 진짜 이 팔이고 다리고요 아주 겹겹이 아니라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을 쪘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리면요 거기 아주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도 불어주면서 이제 수딩제를 잘 발라주고 이렇게 아주 올 여름을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다 보니까 전기세가 아주 끔찍살스럽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물을 또 많이 쓰잖아요. 맨날 씻겨줘야 돼 또. 아, 이러다 보니까 물세도 아주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저희 집에 원래 자연수가 있었어요. 자연수라는 게 뭐냐면 불이가 전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높은 산의 수압에 의해 가지고 쫙 관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 거기에 아주 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다 거기 와서 물을 퍼갑니다. 바켓스를 들고 아주 장통을 들고 아주 장난 아니게 물을 퍼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을 썼어도 세금 한 번 안 냈다는 거죠. 하, 이건 또 좋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북한이 좋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한국을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야, 이가 나 니 가라.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가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러는 거 아니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세금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세금을 낸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있다는 걸 또 의미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우 세금 많이 내 이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산다. 그만큼 나의 경제 활동량은 그래도 넘버원은 아니지만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북한이 세금이 없다고는 하지만 뭐예요? 맨날 배가 고라 있습니다. 배고른 사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의 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복지제도라던가 긴급복지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거의 어떤 마을에 가서 보니까 이건 제가 실제로 개성 지역에 있을 때 체험을 한 것들인데 그 마을에 저런 게 유지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아주 그 태생부터 아주 좀 굵직한 사람들. 그런 유지들을 몇몇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70%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고기를 먹는 맹수가 아니라 풀을 먹는 게 착한 그쪽에 속하는 거죠. 너무나 착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심각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다 정상적으로 내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면서 세금도 낸다 치게 되면 아마도 그걸 가지고 국가는 좀 더 유난하게 경제 활동을 좀 더 이제 이끌어 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네 번째는요. 좋은 거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서도 좀 오살이 많기도 하죠. 살인범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을 하면은 일단 다 죽여요. 심지어 소를 잡아먹어도 죽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너 봤어? 그러네. 봤어요, 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